요거 뭔지 아시죠? 멸치. 네, 멸치. 국물용 멸치. 국물용 멸치예요. 아. 근데 네. 아니 근데 삼겹살을 굽는데 멸치를 처음 봤습니다 저도. 육수를 아니, 마신다면서요. 육수를 내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걸 다질 겁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천연 조미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오, 그렇죠. 예. 네. 아, 국물용 멸치는 아시죠? 머리하고 내장 제거. 대가리하고 네. 그렇죠. 제거해 주시고 예. 네. 그다음에 저는 갈기보다는 이렇게 다져 가지고 갈기도 안 돼. 왜 그냥 믹서에다 갈아 버려도 맛이 달라요. 근데 가는 거랑 셰프님 네. 이렇게 다지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 훨씬, 건가요? 네, 다릅니다. 아. 가는 거보다는 이렇게 칼로 써는 게 훨씬 더 요 이따 드셔 보시면 알아요. 식감이. 그리고 자, 요거 식용유입니다. 네. 식용유. 식용유. 식용유 두 큰술 넣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막 다진 멸치. 멸치. 멸치하고 그다음에 요게 뭘까요? 새우젓. 새우젓. 네, 새우젓입니다. 네. 새우젓을 같이 볶아 줍니다. 네. 오. 오? 지금 볶는 먼저 볶는 이유가 네. 뭐예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육수를 내는 효과도 있고요. 네. 사실 육수를 끓여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와, 시간도 절약하고. 그죠? 시간 절약하는. 네. 그다음에 요 지금 해산물들이 볶아지면 훨씬 더 그 해산물의 깊은 맛이 맛을 끌어내는 거죠. 오. 농축돼서. 이야, 고기를 먹으면서 또 바다의 향을 네. 느끼는.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묵은지. 아, 김치를 네. 먼저 넣어요? 네, 묵은지를 먼저 넣습니다. 아, 고기랑 같이 볶질 않네요. 네, 같이 볶질 않고 일단 배야 되잖아요. 일단 아, 오늘 참 질문 많네요. 아니, 삼겹살 나오니까 피곤했어요. 아니, 근데 다 새로운 방법이야. 이거 맞아, 이게 좀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국 분들은 사실 이런 요리는 다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또 노하우가 다들 있으시니까. 근데 오늘은 저를 믿고 한번 좀 믿어주십시오. 네. 만약에 맛이 없으면 네. 예? 만약에 맛이 없으면 맛이 없으면 네. 맛이 없으면 네. 예,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야, 너무 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퇴근할 때 옷 벗고 가야 되니까.